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헌터팡 채널을 하면서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는 녀석을 잡아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녀석이 바로 누구냐면 대하입니다. 여러분들 대하 축제 가시면 먹는 요만한 대하들 있죠? 사실 요거는 양식이고요. 자연산 대하 같은 경우는 정말 타이거 새우만큼 큰 요만하다고 합니다. 과장이 아니라 25cm를 육박한다고 합니다. 거의 랍스타급이야. 자, 그래서 자연산 대하를 잡으러 지금 바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렛츠고. 여러분, 근데 인트로 때 막 요만하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막상 가서 잡으면 요만할 수도 있어요. 생이 새우 만날 수도 있어요. 리바. 자, 여러분, 저는 현재 양양에서 충남 서천으로 배를 타러 왔습니다. 근데 이 배에서 오늘 뭘 잡는지 오늘 이 배 선장님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번에 섬에루지 편이 있었습니다. 그 포인트에 데려가 주시고 소개시켜 주신 선장님입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서천에서 업하고 있는 김은표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게 주로 잡히나요? 오늘은 꽃게 그물 양망하고 그 후에 대하 그물을 쳐서 자연산 대하 걷는 것까지. 근데 보통 그물을 치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묵혀두고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요? 꽃게는 그렇게 해요. 대하는 금방 놔뒀다가 한 30분 있다가 빼도 걸려요. 그래요? 빠를 때는 투망하고 10분 안에 빼줄 때도 있고. 와, 때에 따라 틀려요. 그러면 하루를 두면 더 많이 잡혀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다른 잡것들이 많이 와, 이건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잡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항상 뭐 하루 이틀 두고 난 그런 거를 잡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꽃게는 하루 정도를 둔 거고. 꽃게는 일주일 이상. 일주일 이상 둬야 되는 거예요? 금어기 풀리고서 바로 잡을 때는 양이 많아가지고 한 3일 있다 빼고 그러는데. 아, 꽃게 양이 없어요. 보통 꽃게 잡힐 때는 어느 정도 잡히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하루 나가면 한 200kg, 300kg는 잡아야 되는데. 와, 올해는 너무 없어가지고 한 3, 40kg? 보통 키로에 얼마에 나가나요? 지금은 한 2만 5천원까지 가는 거예요. 2만 5천원? 300kg면 400, 600. 작년 말이죠? 페라리 타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형님, 혹시 이번에도 배 타고 갈 때 경운기 타고 가나요? 네, 맞아요. 여기는 진짜 특이하게 형님뿐만 아니라 저기도 다 경운기입니다. 자, 보세요. 다 경운기죠. 희한하게 경운기를 끌고 바다로 그냥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하게 됐나요? 여기는 물이 한번 빠지면은 2km 정도까지 빠져요. 그래가지고 끌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차로 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경운기로 하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가 경운기로 끌고 다니다 보니까 배가 무겁잖아요. 큰 배는 또 못해요 여기서. 아, 그래서 소형 선박들로만 할 수 있는 거네요, 업을. 그러네, 큰 배가 없네. 장단점이 있어요 또. 자, 그럼 요 경운기 타고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 뭐야? 저 처음 봤어요. 경운기 신호하는 거. 이렇게 가는 거야. 저 어디 타면 되나요, 형님? 아, 여기 타면 돼요? 자, 탑승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주일 하고 있는데 뷰 좀 보이시죠?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런 거 사실 서울 살고 도시 살고 하시면은 잘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으로 대신 보시면서 힐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수 그늘 아래 서면. 자, 이제 선착장 도착했습니다. 이제 요거 가지고 저기다 냅다 꼬라 박는 거예요, 여러분. 가자, 희망호! 자, 물에 그냥 들어갑니다.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하거든요, 여러분. 와. 자, 지금 보시면은 경운기 바퀴가 전부 다 잠겼거든요. 이 경운기가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여기가 다 뻘일 때는 그냥 뻘 위를 경운기를 타고 쭉 들어갑니다. 저번 경우에는 아예 경운기를 타고 저 뻘길을 걸었는데 지금은 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에 선착장까지만 경운기를 타고 들어온 겁니다. 자, 이제 배를 타가지고 한번 출발해보도록 할 건데 여기 있는 그물들이 새우 대하 그물입니다. 자, 우선 그물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호. 자, 그럼 지금 첫 번째 그물 포인트에 도착을 해가지고 저기 떠있는 부표 있죠? 저거를 던져 올리면은 그 밑에 그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로라에 걸어가지고 쭉쭉 당기면서 잡힌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표 올라왔고요. 형님, 여기 꽃게 말고 다른 것도 들긴 하죠? 가끔 참소라 걸리고요. 불가사리. 록 같은 거 걸리네요. 저런 식으로 로라에 줄을 감습니다. 자, 올라오네. 와,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제 시작인데 벌써 3마리가 걸려있어요, 여러분. 와, 소라도 올라오네. 이야, 꽃게 올라옵니다. 아이, 마모. 마모. 소라감이 빗나가지고. 그래요? 와, 꽃게 보이시죠, 여러분? 줄줄이 올라옵니다. 저렇게 작은 것들은, 자, 저런 식으로 방생을 합니다. 꽃게의 금지체장이 있기 때문에 금지체장을 지켜서 하시는 것 같아요. 우와, 사이즈 미쳤어. 아씨, 이 조개 안에 쭈꾸미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오, 이 귀여워. 어이, 그래. 거기 있어. 이거 버려. 다시 숨어라. 우와, 이게 뭐예요? 문어 새끼 같은데요? 우와, 미쳤다. 우와.
너무 귀엽죠? 저 처음 봐요 이만한 문어는. 빵문어. 자 얘는 방생할게요. 그래 사사라 나중에 먹자. 자 여러분 여기 아주 기괴하게 생긴 녀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개라고 합니다. 깊은 수심의 갯벌에서 살고 있는데 요거를 해루즈로 잡아서 먹는 거를 꼭 찍어보고 싶었거든요. 집게가 요런 식으로 아주 괴물처럼 돼 있거든요. 킹크랩 새끼가 아니라 자개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요 녀석 혹시 모르니까 챙겨주도록 할게요. 쭈꾸미랑 같이 있어. 우와 꼭게 보세요 여러분. 우와 소라. 소라 사이즈 미쳤습니다. 아니 이거 개는 이거는 10cm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첫 번째 그물이 끝이 났거든요. 보시면요 그냥 꽃게 탑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잡혔습니다. 근데 이것도 심지어 올해는 많이 안 잡힌 거라고 합니다. 요 정도 하면 한 몇 킬로 나와요? 5-60kg? 와 이런 그물을 몇 개 보나요? 오늘은 그냥 하나만. 근데 형님 이 개는 여기 동네에서 안 먹죠? 안 먹죠. 너무 딱딱해요. 드셔본 사람 없죠? 네. 오늘 한번 제가 사실 이거 컨텐츠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설마 여기 나올 줄 아예 몰랐죠. 여기는 많이 걸릴 때 이거 폭탄 맞아요. 그래요? 얘네도 약간 군집해서 사나 봐요. 다음에 요거 타겟으로 한번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물 버리면 돼. 아니 뭐 한두 마리만 나와도 됩니다. 와 이건 진짜 너무 신기한 개입니다. 튀겨야 먹지 않을까요? 너무 딱딱해서. 튀겨도 못 먹지 않을까요 이거? 이건 꼭 다음에 한번 우리 형님이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와 근데 이거 빼는 게 일이겠어요. 많이 걸릴 때는 칼로 찢어가지고 그물을? 네 밑에 것만 살려서 아 이제... 그물을 다시 연결을 하는 네. 거구나. 근데 이게 그물값도 꽤 많이 나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틀 하는데 15만원? 15만원? 아 그래도 괜찮네요. 암캐들은 덜한데 수캐들은 다리가 길다 보니까 그물을 땡겨가지고 자기가 입으로 씹어요. 아 그래요? 바찌지. 신기하네. 그리고 얘네 집게다리 같은 게 떨어지면 상품성이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사실 그거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잘 없는 거를. 어차피 잘 안 먹으니까. 네. 아 여러분 이제 여기는 대야그물 있죠. 요거를 던지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짜져있어.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에 도착해서 대하 그물을 놓을 겁니다. 근데 지금 주변 상황을 보니까 대하가 그렇게 많이 잡히지 않은 것 같은데 3마리에서 5마리라도 걸리면은 그걸로 먹어도 되니까요. 3마리에서 5마리 걸리겠죠 형님? 그거보다 좀 더 걸리게. 이건 한 몇 분 드는 건가요? 길어봐야 한 4-50분. 자 우선 닷을 던져주고 부표도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려가지고 그물을 하나하나 피면서 쭉쭉쭉쭉 하는 거예요. 배는 계속 가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투망을 한다고 합니다. 형님 이 그물이 길이로만 치면 한 어느 정도 돼요? 300m 정도 나가려나. 와... 300m에 5마리 걸리겠죠? 그거는 걸리겠죠. 한 마리도 못 잡은 적도 있나요? 저기 대천 앞에까지 가가지고 6마리 잡고 최소가 6마리예요 형님 지금까지 경험 중에. 네. 오늘 최소 찍겠네요 형님. 여러분들이 보통 시중에서 먹는 거는 대하라기보다 흰다리새우라고 합니다. 흰다리새우는 양식도 가능하기 때문에 양식으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잡히는 진짜 리얼 대하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양식을 옛날에 시도를 했었는데 한 마리가 폐사해버리면 다 같이 폐사해버린다 이런 설이 있어가지고 양식이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망을 쳐서 잡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투망을 다 했거든요. 현재 시각이 9시 20분입니다. 대략 한 30분 정도 있다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0분 쉬는 동안 개를 뺀다고 하시는데 우와 이렇게 얼굴이 가려지죠. 에이 형님 남캠인데 얼굴 보여드려야죠. 우와 이거는 10cm 되겠다. 이게 6.4cm가 금지체장인데 이쪽은 알이 안 들었는데 얘 이렇게 벗겨보면 이쪽 안에 이제 주황색깔 네. 알이 딱 있잖아. 네. 시기가 좀 지나면 겉에 생기는 거죠. 그쵸. 뿔따구도 보면은 주황색으로 딱 생겨요. 와 거의 100% 찼다고 보면 돼요. 기가 막히겠네요 그러면. 참고로 이 암개 같은 경우에는 외포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들을 배 쪽에 이렇게 포란을 하거든요. 그런 개들을 잡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놔줘야 된다고 알고 있어서. 근데 지금 보시는 개체들 그리고 여기에 잡은 개체들 중에 외포란한 개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와 얘가 더 크네. 진짜 크다. 물리면 제법 아파요. 그냥 물리시나요 형님? 상남자. 와. 와 겁나 아플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아팠죠 형님 방금. 봄철에는 그물을 살려야 다. 왜요? 봄철에는 꽃게가 이렇게 안 걸리고 거의 암컷 알 들은 것만 걸려가지고 암컷은 잘 안 찢어요 그물을. 그래요? 알이 짧아가지고. 지금 이게 암캐죠? 네. 그리고 얘가 축개거든요. 얘는 잘못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따다 보면 물려요? 네. 물리면은 얘 집게가 부러지는 거잖아요 형님. 그죠? 너무 급하게 그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와 진짜 사이즈 좋습니다. 1차적으로 사이즈 좋은 녀석들만 선별을 했고. 우와 우와 어우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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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래껴. 자 이제 대하 그물을 한번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면요 22분 지났습니다. 형님 22분 괜찮겠죠? 5마리? 자 한번 거들어 가보도록 할게요. 그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없다. 와 한 마리 작은 거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자 한 마리 더. 오 크다. 이야 세 마리. 야 네 마리. 네 마리. 오 야 5마리 다 컸는데. 5마리 가겠죠. 한 마리 남았습니다 여러분. 5마리. 야
다섯 마리 재웠어요. 야, 여섯 마리. 자, 여러분, 요 정도면 저 두 다리 휘고 푹 잡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예? 뭐야? 아, 전어예요? 와, 전어도 나오는구나. 와, 크다! 와, 사이 진짜 큽니다. 와, 또 크다! 다섯 마리 넘었고. 돌 개래끼 한 마리 올라옵니다. 한 마리 간다. 와, 뭐야? 오, 야, 사이 너무 좋은데요? 야, 16마리. 저희 목표에 3배 넘었습니다, 지금. 300%. 아, 우리 형님이 웃고 있어요, 지금. 와, 왕거이. 이게 돼야요. 진짜 타이거 새우 같죠? 우와. 딱 저만한 크기를 보고 싶었거든요. 진짜 큽니다. 20마리. 아, 다섯 마리 못 뺐는데 지금 400% 뛰었습니다. 양식대야다. 양식이에요, 저거는? 저게 흰다리예요? 네. 여기 양식장인데 가끔 탈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흰다리 새우라고 하는데 이따가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끝났나요, 형님? 또 한 개는 끝났어요. 하나 더 있어요? 네. 많이 잡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오로지 제 기준이고 우리 형님은 사실 어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금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여긴 진짜 없다. 어, 하나 올라왔다. 둘, 어이. 아, 세 마리요. 잭팟. 다섯 마리 걸리면 집에 갑니다. 개까지도 걸리네요, 개까지도. 네. 다섯 마리 퇴근. 목표 달성. 와, 말도 안 돼. 엄청 커. 이게 찐 대합니다. 진짜 커. 말도 안 돼. 저 두 마리 먹으면 배부르겠어요, 진짜로. 자, 이제 마지막 그물까지 끝났습니다. 평소 조업에 비하면 요 정도면 망한 거죠? 망한 건데 오늘은 거의 없대요. 형님이 전화를 다른 분들한테 다 돌려봤는데 거의 다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치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와, 진짜 이거는 제가 태어나서 본 대야 중에 가장 큰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봄철에는. 가을철에는 얘가 최고 크다고 봅니다. 이 정도가 거의 최고? 우와. 이게 진짜 찐 대야입니다, 여러분. 택배로 받는 사람들 딱 받아보면은 이거 수입산 아니냐고. 그러니까요. 이게 흰다리죠? 이게 종류가 다른 건가요? 굉장히 틀려요. 이게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먹는 대야고 이게 여기서 잡는 대야입니다. 사율수율 자체가 굵기도 다르고요. 크기도 다르고 사이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새우입니다, 새우. 와, 이거 랍스타 같아요? 주댕이보다 더 길게 나오죠, 불타고가. 아, 예, 예, 예. 얘는 이게 더 짧아요. 아, 주댕이. 딱 색깔 보면은 네. 대야는 약간 붉으스름하게 또 띄어요, 색깔이. 네. 아, 얘는 약간 붉네요, 진짜로. 네. 와, 미쳤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육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거의 입항했는데 저기 보시면요. 저기 아까 타고 나갔던 경운기를 누가 끌고 지금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저 배도 저기에 지금 경운기 한 대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자, 이제 여기 경운기 위에 실습니다. 자, 이렇게 끌어주시면은 줄을 저기다가 묶고, 자, 이제 다시 경운기 타고 출발합니다. 아까는 물이 차 있어가지고 바로 선착장에 서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요, 물이 앞쪽에 다 빠져 있어요. 저희가 왔던 선착장 쪽이 다 갯벌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인분이 타고 와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다를 또 달리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고 신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대야 크기 보시면요, 이 장화는 270짜리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발끝에서 이 발끝은 27cm는 더 넘는다는 건데 지금 그거보다 대야가 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이즈가 대략 30cm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진짜 얼핏 보면 권총입니다. 헤비머신 거. 자,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갯벌을 달리고 있습니다. 일반 차로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게 아까 물이 들어와 있던 곳인데 다 뻘이 돼서 경운기가 마중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섬으로 연결된 길이 있어요. 거기로 뭣도 모르고서 차 타고 들어갔다가 차 몇 번 잠수하면 됐어. 와, 경운기도 근데 잠수될 때 있었겠네요. 많아요. 그럼 다 고장나 있잖아요. 그렇죠, 물 먹어서. 경운기가 어느 정도 하나요, 가격대가? 거의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중고로 사오는 건데 소재도 한 150만 원. 잠시만요, 오토바이가 가도 되는 거예요? 말미잘 잡으러 가시네. 오토바이 타고 말미잘 잡으러. 갯벌에 오토바이 타고 들어오시는 거 처음 봤어요. 와. 이러다가 바다에 배달도 되겠어요, 형님. 자, 여러분, 아까 여기서 배를 뺐잖아요. 그 선착장으로 다시 왔습니다. 물이 다 빠져있죠? 약간 여기서 배를 띄운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형님네 가가지고 새우 같은 거 잡은 것들 조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트럭에다가 잡아온 거를 실습니다. 대야 그물에 걸린 거 빼고 있는데 제일 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와, 얘도 엄청나다. 그런 걸로 이제 뺏기네요. 안 그러면 뜨기가 힘들어요. 아, 사이즈 엄청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개까지도 잡히거든요. 이거는 아직 좀 어린 개체 같습니다. 뭐야 이게? 뭐 잡았어? 어, 사마귀 잡았어? 그러네, 넓적배 사마귀라고 하는 거야 이거. 사마귀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어? 이거 봐봐, 귀엽지? 사마귀 봐봐, 이거 봐봐. 너희 이렇게 손에 올려봐. 자, 그리고 좀 특이한 특징이 있는 게 살아있는 저게 흰다리 새우거든요, 양식 새우. 저게 생명력이 유달리 일반 자연산 대야보다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셔도 지금 제 혼자만 움직이고 있잖아요. 나머지 애들은 다 죽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야 중에 이 녀석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 녀석도 큰데 위에 있는 녀석이 좀 더 큰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랑 이런 꽃게들 있죠, 이런 거 조금 챙겨가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좀 맛있게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또 자게 먹으러 한번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꽃게와 리얼
자연산 대하들을 잡아왔습니다. 이 꽃게 같은 경우는요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이 등값이 10cm 이상 갈 것 같거든요. 6.4cm부터가 금지 최장인데 이번에 잡힌 것들 전부 다 6.4cm가 넘어가던 것들만 챙겼고요. 그 중에서도 큰 놈들로 훈포 형님이 챙겨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암캐입니다. 암캐 같은 경우는 겉에 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속 안에는 이 주황색의 알이 철철 넘쳐 흘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만한 꽃게는 여러분은 시중에 가시면 많이 보실 텐데 타이거 새우가 아닌 대하가 요만합니다. 여러분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제 한 뼘이 20인데 20, 23, 4 정도 돼 보이고요. 훈포 형님이 잡은 것 중에 가장 큰 게 몇 센치가 되었네요? 50cm. 미친놈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34cm라고 합니다. 굵기도 소주병만 해. 자, 그래서 이것들로 뭘 만들어 볼 거냐. 요새 꽃게 마요네즈 구이가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안 해볼 수 없기 때문에 꽃게 마요네즈 구이를 할 거고 요 새우도 똑같은 각각류이기 때문에 마요네즈를 섞으면 굉장히 맛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초로 새우 마요네즈 구이도 한번 만들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시피를 알려드리면서 하기 때문에 저의 컨셉은 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반말 할까요? 존댓말 할까요? 반말. 알겠어 얘들아, 오늘 수업은 원래 나의 텐션이 아닌 선생님 같은 텐션으로 한번 가볼 예정이라면 가볼 예정이란다. 미안하다, 국어를 못 배워가지고 말을 조금 절대가 있어. 자, 우선은 학생 김은혜 학생? 나 교장인데. 아 잠깐만, 컨셉 좀 깨지 마봐. 너 만약에 교장이야. 너 만약에 교장했어? 교장 선생님 컨셉으로 웃길 수 있냐고. 난 너가 학생이면은 웃길 수 있어. 벌써 라가리 봐봐. 벌써 자신 없잖아. 그래서 뭐 할 건데? 교장 생각할 거야? 학생 할 거야? 급식실 아줌마. 너 학생? 왜? 아이씨. 김은혜 학생 몽둥이들 보세요. 쇠파이 풀어다가요. 진심이에요. 김은혜 학생 대답 크게 안 하면은 앞으로 엎드려서 맞을 준비하세요. 자, 먼저 학생들 후라이팬! 아니, 후라이팬을 꺼내줍니다. 후라이팬을 해서 뭐래? 김은혜 학생 학생들 이렇게 하는 애들 있어. 근데 학생들은 되도록 안 들리게 해요. 이 싸가지 없는 학생아. 이거 마이크 차가지고. 아, 마이크 차서 들린 거예요? 아, 앞으로는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김은혜 학생 아셨죠? 네. 촬영 좀 해주시겠어요? 오늘 촬영 보조입니다, 김은혜 학생. 그리고 잘못했을 때 개처 맞는 교보지가 될 거예요. 너도. 김은혜 학생? 네? 김은혜 학생 마이크 찬 걸 잊지 마세요. 다 들려요. 아시겠죠? 김은혜 학생? 자, 요거 놓을 때 뭐라고 합니까, 보통? 깽. 보통 그냥 놓죠? 학교에서? 학교에서 깽이라고 하면 미친놈이죠? 그래서 보통 그냥 놓죠?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보통 빨리 하세요. 아, 저 정신 났네. 김은혜 학생? 학생이 선생 말을 들어야 하죠. 앞으로 까불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도 까불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조심해, 알겠지? 자, 일단 마요네즈 구이 같은 경우는 소금 위에다가 구워야 돼. 근데 소금을 그냥 붓는다, 안 돼. 이 소금이 탈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루리 호일 같은 거를 깔아줘야 돼. 자, 그래서 이런 거 깔 때는 어설프게 이렇게 하면은 롯박 같아 보인단 말이야. 좀 화끈하게 이렇게 이걸 보지 않고 카메라를 보면서 끊는 게 중요해. 너희들도 나중에 그래야 유튜브를 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 한번 찍어볼래? 김은혜 같은. 그렇지, 여러분 보세요. 말 엄청 잘 듣죠? 3대 쳐맞으면 말을 잘 듣습니다. 따라. 이거 바로 신고당할걸? 잠시만, 김은혜 학생 지금 반말한 것 같은데? 학생이 선생한테 반말하면 대처 받는 거예요. 자, 학생들 이렇게 쿠킹오일을 깔았으면요 천일염을 부어줍니다. 굵은 소금을 부어줘야 돼, 알겠지? 저랑 내기합시다. 무슨 내기할래? 5000년의 신비를 시옷으로 바꿔서 하나 둘 셋. 소소세대 시시 대려. 자, 소금을 자작하게 자 이렇게 붓고 자 이렇게 펴주는 거야 곰팡이들아. 자, 이렇게 있으면은 불을 살짝 3 정도로 해가지고 은혜 학생이 보여줄게 했어요. 3이래요 3. 하나 둘 셋. 3만 볼. 참 잘했어요. 이렇게 은혜 학생처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개처 두드려 맞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3 정도로 살짝 유지를 하는 동안 꽃게를 손질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뒤집으면은 여기 성별 껍데기 있죠. 자, 요거를 이렇게 깝니다. 그 여기 구멍이 하나 보이거든. 여기를 잡고 살살. 여기 알이 지금 보일 거야. 이 주황색이 알이고 이거를 삶아서 먹거나 구워서 먹으면 정말 기가 막힌 맛을 느낄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여기 물이 고여있는데 이 물에서 비린 맛이 나. 그래서 이거를 안 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비린 거를 좀 안 좋아한다 그러면은 버리는 게 좋아. 이거 버릴 때 뭐라고 하지? 버려. 김은혜 학생 그냥 학교에서는 사실 버려라고 하지 않지. 그럼 그냥 버리지, 아무 말 안 하고. 자, 그리고 여기를 보면 아가미가 있어. 이 아가미를 제거를 해줘야 돼. 이 아가미가 이 개들의 부위 중에 가장 더러운 부위거든. 자, 이제 이 개딱지 위에다가 라이오네즈. 다시 간다. 윤혜 학생, 한 번 더 실패하면 너 맞는 거야. 하나, 둘, 셋, 라이오네즈. 마요네즈 뚜껑을 헐렁하게 했어야지. 이제 선생 역할 끝이에요, 여러분. 이제 내가 선생이야. 그렇군. 실습 중이야, 지금. 아, 예, 예. 선생님, 이거 마요네즈 한번 부어볼게요. 누가 마요네즈를 그렇게 흔들어? 그럼요. 미리미리 흔들어 왔어야지. 죄송합니다. 눈빛이 왜 그래? 니까요. 대려. 대려. 자, 여기다가 마요네즈를 잘 찍어줘 이거.
자. 왜 반말해? 자, 이제 여기서 뚜껑을 이렇게 덮고 요거를 바로 가져가서 앞으로 놓냐? 아닙니다. 뒤로 이렇게 놓는 겁니다. 예스, 예스. 그쵸, 그쵸. 왜 이거 찍어주라고요? 언제까지 가요? 계속 가는 거야. 아, 진짜. 아, 계속 하는 거야? 왜 저는... 반말해? 아, 죄송합니다, 쌤. 자, 나머지 하나 똑같이 열어버려. 아, 얘는 알이 안 찼다. 괜찮습니다. 물 버리고 한 번 더. 자, 자, 뒤집어. 자,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은 중간물에서 20분 정도 푹 끓여, 구. 돼. 잠깐만, 다이어. 잠깐만. 아니, 무슨 재밌는 멘트라도 치면서 해야지. 무슨, 진짜 죽이겠다는 표정, 표정 안 보이죠, 여러분? 진짜 죽이겠다는 표정으로 세대를 그렇게 부르친다고? 아니, 나는 아니, 형, 나는 멘트라도 했잖아. 나는 무슨 멘트 너가 할 줄 알고. 말하려다 갑자기 화가 나. 참을 수 없었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뚜껑을 덮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뜸을 들이듯이 찌는 효과도 같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새우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새우도 루라리는 링! 자, 그리고 호이 뭐라고요? 안 보고 멋있게 뜯기. 자, 여기다가는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게 좀 상 남자답거든요? 자, 그리고 소금 부어버리기. 보통 여러분 대하축제 갔을 때 소금구이를 먹잖아요. 소금구이를 어떻게 먹냐? 진짜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소금 깔아두고 거기다가 살아있는 새우를 넣어가지고 뚜껑을 닫습니다. 그러면 새우가 팡팡팡 뛰면서 얘들이 이제 익어가거든요. 그거랑 우선은 똑같이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우선 그냥 소금구이로만 만들어볼게요. 올려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올렸으면은, 아 맞다 맞다 맞다, 여러분 이 수염을 잘라줘야 돼요. 지금 보시면요, 수염이 굉장히 길게 있거든요. 자, 이 수염을 라사 라사 라사, 내 수염까지 잘라버렸으면 바로 라가리 봉쇄. 자,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20분 정도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뒤에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새우 먼저 된 것 같거든요. 새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자, 일단 요 녀석을 여기다가 전부 다 우선 빼보도록 할게요. 일로 와이 보지레키야. 일로 와이 기브네레키. 일로 와이 상만아. 미안. 아니야. 자, 이제 새우를 까줍니다. 요렇게 새우를 깠습니다. 지금 이 크기 보이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런 거 한 4개만 먹어도 배부를 수 있거든요. 거짓말. 거짓말입니다. 자, 이제 요 상태에서 마요네즈를 뿌려주고 마요네즈를 싹싹 발라줍니다. 예스, 예스, 아, 예,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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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그건 왜 하는 거야? 추임새. 왜 추임새인데? 왜 추임새인데는 우리나라에 없는 문법인 것 같습니다만. 둥긴도 안 할 것 같은 추임새. 둥긴도 하는데 왜 못해? 안 한다. 나 모자. 나 모자. 알지, 연애야? 이상한 걸 알려줬어야지. 뭐야, 좀 쉬어줘. 지금 손이 하나도 없어. 대력. 자, 이렇게 마요네즈에 범벅된 대하를 기름을 살짝 올린 후라이팬에 한 번 더 굽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요네즈의 속이 굉장히 새우 깊숙이 박을 거예요. 어때? 내새 유행어인데. 그런 거 하지 마. 네 엉덩이를 깊숙이 팰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이 컨셉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 영상 찍으면서 스트레스가 확 풀려버리네요. 방금 확, 이건 어땠어? 미싱 같다. 됐어? 너 근데 이게 뭐야? 없지. 자, 여기 있는 나머지 애들도 똑같이 전부 다 구워주도록 할게요.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새우 다 됐습니다. 자, 여기다가 아주 예쁘게 디스플레이 해줄게요. 그리고 개도 다 됐거든요. 열어버려. 예. 개는 이렇게 집고. 와우. 와우. 자, 여러분 여기서 꼭 개 대하 마요네즈 구이가 완성됐습니다. 자, 우선 먼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대하 마요네즈 구이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있죠, 여러분? 제일 큰 거. 자, 요거 보십쇼. 사이즈 보십쇼. 이 사이즈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을게요. 초베르. 진짜 맛있어, 그냥. 새우를 많이 먹으면 느끼하잖아요, 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요네즈를 더하면은 더 느끼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너무 고소하고 오히려 더 담백해지는 그런 맛이에요. 미쳤는데, 이거? 은혜야, 먹어봐. 엄청 맛있지? 은혜 이 정도 나온 거면 찐이에요, 여러분. 라가리가 너무 행복해 보여, 지금. 약간 할머니 입처럼 이렇게 되고 있어. 맛있다. 진짜 맛있지? 일단 양식이랑 다르게 완전 자연산이고 크기도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씹는 식감도 진짜 예술입니다, 이거. 하나 더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좋아?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안 먹. 줄까 말까. 아 은혜야 근데 잠깐만. 아! 여러분 이거는 진짜 꼭 한번 해주셔 보세요.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꽃게 마요네즈 구이입니다. 오이 이건 뭐 어떻게 먹어요? 이거는 이제 소스야. 이거를 숟가락으로 이렇게 내장이랑 비벼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게 내장 마요네즈 소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사를 반으로 라삭 사무라이 이걸 보시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 알입니다. 자 이제 요거를 폭 찍어서 바로 먹겠습니다. 초베르 미쳤어. 미쳤는데 호불호도 미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너는 안 좋아해. 왜냐면 좀 느끼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마요네즈가 완전히 물처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느끼한데 느끼한 걸 좋아하는 개인적인 저로서는 저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저는 최고입니다. 근데 많이는 못 먹어.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기 알입니다. 요게 진짜 찐득찐득하니 맛있거든요. 먹어볼게요. 장모님 보자면 초대 할머니야? 이거는 나는 많이 먹을 수 있어. 은혜야 먹어봐. 이거를 짜서 아 지금 손 다 데였어 은혜야. 분명히 물지 몰랐고요. 하지만 나는 생선에 갑을 먹었지만 너한테는 맛있는 살만 주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로 손에 수포 올라올 정도로 지금 뜨거운데 지금 굉장히 잘 참고 있는데 은혜가 카메라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확대 막 해놓고 차라리 확대 안 하면 확대는 편집으로 할 수 있지만 확대를 해놓은 영상은 줌으로 줄일 수가 없거든요. 내가 수포 이거 분명히 잡혀요. 이거 100% 물집 생겨요. 안 생기면 데려? 뭘 계속 데려야. 자 여기 살짝 이렇게 너무 많이 말고 요 정도 해가지고 알았어 이게 좀 뜨거워서. 아니 하나도 안 뜨거. 식었어. 난 뜨거운 거 좋아해. 존나 뜨거운 거. 안 먹을래 우리 우리 여보 안 먹어. 이 수포 생기면 안 되지. 안 먹어. 아니 진짜 먹어봐. 이거 장난 이거? 아니, 장난이 아니었는데 뭐. 됐어 입 안에 지금 다 있었는데 무슨. 아니라고 입 안 됐다고 전혀. 단 한 군데도 입에 안 됐어. 대변 키스 어떻게 이겨. 먹어봐. 툭툭 표정이 씨. 어때? 안돼.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은혜는 요 스타일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진짜 느끼하긴 느끼. 그거 엄청 느끼하지? 은혜는 엄청 느끼할 것 같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맛있습니다. 저는 찌끄레기 살 남은 거 이렇게 한번 파서 해볼게요. 뒤에 내장을 좀 많이 찍어볼까? 초베레? 너무 맛있어. 너 너무 느끼하지? 그래서 제가 또 대야 한 마리 남겨놨습니다. 왜? 마요네즈 꽃게 구이와 콜라보레이션의 이 대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대야를 여기 쫙 요거는 아마 아무도 먹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게 마요네즈 내장 소스에 대하를 찍어 먹은 거죠. 그 자연산 초베르. 이거요 여러분 대하랑 꽃게랑 같이 구매를 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드셔보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후회 안 해. 이건 진짜 후회 안 해. 맛있지? 이거는 괜찮지? 살짝 처음에 마요네즈 소스가 느끼한 것 같지만 갑자기 이 오동통한 것들이 마요네즈 이렇게 덮으면서 확 맛있어요. 중독성 있지? 너도 한번 해볼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꽃게랑 새우 마요네즈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새우 마요네즈 꽃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새우를 잡아가지고 마요네즈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새우를 꽃게 마요네즈 구이 잡아